새누리당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단 정치 댓글이 겨우 73개라면서 대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주장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국정원의 트윗글이 무려 23만 건이나 된다는 것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그동안 뉴스타파는 국정원의 트위터상 대선 개입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트위터 미국 본사로부터 국정원 트위터 그룹의 이메일 정보를 넘겨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400개의 계정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들 400개 계정의 대선 및 정치 개입 트윗글만 해도 무려 17,000건에 달합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입니다. 여기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트위터 계정 40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이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또 이들 계정 개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NHN과 다음 등 국내 이메일 업체 네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트위터에 회원 가입을 할 경우 가입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트위터 본사가 확인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확인 메일을 바탕으로 검찰이 신원 파악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과의 사법 공조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해 국정원 관련 트위터 계정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집계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수는 400여 개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확인한 400여 계정을 20개 리트윗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복원한 트위터 게시글과 계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트위터 계정들이 그룹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검찰도 확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관련 트위터 계정이 대선 관련 글 320개를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게시글을 작성한 계정 10개를 파악했는데 뉴스타파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2살 이모 씨라고 보도한 누들누들, 국정원장 지시사항을 그대로 트윗에 올린 태산4와 진윤아 등 7개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이종성, 누들누들이라는 아이디를 활용했던 사람의 그 활약상을 보면 실제로 박근혜 후보의 공식 캠프에 글을 여러 차례 리트윗을 했고요. 윤정은 목사, 시발단의 윤정은 목사와도 연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20개 그룹 400여 계정과 뉴스타파가 국정원 계정으로 확인해 보도한 10개 그룹 600여 개 계정은 얼마나 일치할까? 분석 결과 검찰이 확인한 계정 402개 가운데 281개 계정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것과 같은 계정이었습니다. 전체의 70%가 일치한 겁니다. 나머지 일치하지 않은 121개 계정은 뉴스타파가 집계한 시기에서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자료와 검찰 자료를 합하면 전체 국정원 트위터 계정은 모두 850여 개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검찰이 파악한 400여 계정을 일일이 뉴스타파가 분류한 10개 그룹 리스트와 연결시켜봤습니다. 뉴스타파 그룹과 4개의 검찰 분류 그룹이 각각 정확히 일치했고 나머지 그룹도 대부분 유사한 규칙성을 보였습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해 공개한 계정과 검찰 수사에서 확인한 계정이 거의 동일한 그룹이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6월 공개한 국정원 트윗글 23만 건 가운데 검찰이 확보한 400여 계정이 작성한 글은 얼마나 될까? 이들이 작성하거나 RT한 트윗글은 모두 5만 8천여 개. 이 가운데 대선 관련 글은 1,673개, 국내 정치 관련 글은 1만 5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라며 확보한 73개 댓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국정원 트위터 그룹은 상당수 계정을
봇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정 수십 개가 같은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수백 개 계정이 같은 글을 동시에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봇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부가 기능이 제공되는 이른바 서드파티 앱을 사용했습니다. 이 게시글은 비슷한 시각에 600번이 넘게 리트윗됐는데 모두 트윗덱이라는 이름의 외국산 앱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서드파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인데 기사만 나면 갑자기 해당 기사가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가 쫙 나오는 거죠. 다른 유저가 그러죠. 그게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 재밌겠죠. 숫자적으로 1초, 2초 단위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100% 넘어지죠. 팔로워를 끌어모으기 위해 근사한 사진과 소개글로 위장하고 먼저 팔로잉을 신청해서 사람을 끌어모은 뒤에 봇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선 기간으로 갈수록 직접 글을 쓰지 않고 봇으로 가동되는 계정이 많아져서 결국엔 전체 850여 개 계정 가운데 90% 가까운 750여 개가 봇 프로그램으로 작동됐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민모 전단장은 지난 9월 2일 공판에서 2011년 11월 18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선거전국을 틈탄 종북세력의 트위터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은 트위터 활동의 강화를 의미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 시점에 국정원 심리전단에 직원 20명이 추가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위터 본사가 검찰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그 전에 한 달에 한 명꼴이던 가입자가 12월 들어 13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이 본격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국정원 그룹의 노골적인 트위터 활동은 일부 매체에 의해 알바 부대로 포착돼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초에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11월, 12월.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좀 더 발전된 유형이 12월 중순부터 관찰이 됐어요. 소스 계정이 하나가 생기고 그 소스 계정이 올린 메시지 트윗을 계속 리트윗해서 전파하는, 유통하는 형태의 저는 조장 조언 계정이라고 부르는 형태. 언론의 활동이 노출돼 한동안 잠잠하던 국정원 트위터 그룹은 2012년 6월 들어 신규 계정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7월, 8월에만 200여 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했던 대로 대선 후보들이 확정돼가는 8월부터 국정원 트위터 그룹이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 것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국정원 주장대로 대북 심리전을 했다면 왜 대선 기간에 맞춰 수백 개의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들고 왕성한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트위터 상에서의 국정원의 여론 개입 행태를 집중적으로 추적 보도해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함께 계정들은 일제히 사라졌고 증거도 인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계정의 네트워크 조직도를 그려냈고 핵심 계정이 국정원 직원인 것도 밝혀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트윗글은 복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23만 건을 복원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수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트위터상에서 벌인 엄청난 규모의 대선 여론 개입 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은 이제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